자, 1단으로 오다가 네. 자, 화살표가 사라지면 이제 클러치를 딱 밟아요, 그죠? 클러치 꽉 밟고 네. 계속 굴러가죠, 그죠? 네. 오른쪽을 보고 이제 4분의 3이 맞으면 스탑. 이때 4분의 3에 맞췄을 때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 여기 각도는 틀려요.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 오른쪽 사이드 미러 절반에 맞을 거예요. 나중에 여기 안에서 보면 아, 네.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요걸 맞추든 요걸 맞추든 상관은 없어요. 이게 도로 중간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아니, 저 항색선이 두 개 있죠. 네. 1번 항색선, 2번 항색선. 네. 1번 항색선이 사이드 미러 보면 항색선이 여기 절반에 이렇게 거쳐져 있다고. 아, 네. 이해됐었죠? 네, 네. 그래서 두 개가 똑같아. 여기 4분의 3이면 저기는 항색선은 절반 또는 약간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 상태에서 핸들을 오른쪽 다 돌려요. 자, 보세요, 핸들. 다 돌립니다. 그죠? 네. 이 상태에서 들어갈 때, 진행을 할 때, 클러치를, 반 클러치. 이때 중요한 게, 앞꿈치를 들면 안 돼, 절대. 네. 그러면 계속 발이, 봐봐요. 내가 앞꿈치를 계속 들고, 자, 보세요. 앞꿈치를 계속 들고 빼면, 발이 나중에 말려 올라가서, 보세요. 그죠? 안 밟혀요. 네. 항상 뒤꿈치가, 보세요. 안 말려 올라가죠? 네. 항상 뒤꿈치 여기 있지, 뒤에. 네. 예, 이렇게 떼야 됩니다. 네. 네, 이 상태에서, 자, 반클러치 했죠? 이 상태, 그죠? 이게 반클러치, 그죠? 아까 언덕 기억나죠? 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로 조절. 클러치는 고정이에요. 안 움직여요. 클러치 안 움직이죠? 보세요. 클러치 안 움직이죠? 네. 고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선 되면 멈추라 그랬죠? 네. 자, 이 정도 오면 스탑. 이때 어느 정도 사선을 맞추냐면, 이 항색선 보이죠? 일반 항색선이. 여기 와이퍼 보이죠? 이 와이퍼 관절 보세요. 관절, 1번 관절, 2번 관절 있죠? 네. 1번 관절, 2번. 이 사이에 항색선이 들어오면 돼. 네. 이 사이에 항색선이 들어오면 스탑. 네. 여기서 내가 아까 핸들을 빵빠레가 위로 두 번이라 그랬죠? 네. 3번. 그죠? 네. 보세요. 3번. 네. 2번. 네. 요건 다 푼 거고. 네. 이렇게 풀면 여기로 가잖아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덜 풀었으니까, 밖에 덜 풀렸으니까 여기로 쓱 쓸린다. 그럼 저절로 지가 알아서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 슥 하면 보면 이런 식으로 펴져요. 네. 이런 식으로 펴져요. 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그죠? 네. 펴지면 이제 원위치 해가지고 보세요. 핸들 반바퀴. 네. 그리고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4분의 3이라 그랬죠? 네. 4분의 3 맞으면 스탑. 네. 그죠? 그 다음에 반바퀴. 그죠? 그 다음에 동그란 걸 보라 그랬죠. 동그란 거. 네. 동그란 걸 보세요. 동그란 거. 이거요? 예. 네. 그 잘 보세요. 깜빡이 보이죠? 네, 깜빡이. 깜빡깜빡 하죠, 지금. 미세하게. 보이죠? 깜빡깜빡. 네네. 예. 깜빡이 끝선이랑 저기 보면 연속 보이죠? 네. 연속. 연속 살짝 덮으면 스탑. 이렇게. 네. 됐나요? 네. 오케이? 네. 예. 그 다음에 왼쪽으로 다 돌리고요. 후진 넣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왼쪽 볼 필요 없고 오른쪽에 사이드 미러 보세요. 이렇게 항색선이랑 11자가 되면 이렇게 11자 되면 스탑. 그죠? 네. 그 다음에 핸들 다시 하나 둘 네. 위로 확인되었습니다. 살짝 올리라 그랬죠? 네. 삑 다시 1단 들어올 때랑 똑같이 4분의 3 또는 사이드 미러의 항색선이 절반. 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다 돌려. 그리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뒷바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안 걸리죠? 이렇게?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클러치 밟고 내가 풀어 냈죠. 클러치 밟고 풀어요. 그죠? 네. 다시 여기 우회전도 마찬가지. 클러치를 밟고 돌면 돼. 클러치 밟고 돌면 천천히 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2번에서 할 때는 한번 풀었다가 다시 감아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이제 본인이 주차를 한번 해볼 겁니다. 네. 결국은 주차를 잘하면 뭘 잘 써야 될까요? 머리. 클러치를 잘 써야 돼요. 네. 클러치한테, 클러치 못 쓰면 이제 차 이제 멘붕 오는 거야. 네. 그래서 주차는 클러치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알겠죠? 네. 자, 클러치 다 떼면 안 돼요. 예, 지금부터 다 떼면 안 되고, 반 클러치 하시고. 브레이크 밟고 있어요? 예, 반 클러치 하시고,
예, 브레이크 힘 빼보세요. 이제 차 갈 거예요. 브레이크 힘 빼보세요. 그렇죠. 이제 브레이크로만 조절. 빠르면 브레이크 쓰세요. 그렇지. 그렇죠. 예, 잘하고 있어요. 좀 더, 좀 더. 여기 항색선이 여기 들어오면 정지. 여기 손가락 보이죠? 네. 항색선이. 항색선이 들어오면 정지. 항색선 하지 않, 편하게 봐. 아, 아직 네. 안 들어왔잖아. 스탑. 됐어요, 이렇게? 아, 네. 그럼 정지. 이제 핸들을 빵빠를 위로 두 번. 하나, 둘, 됐죠? 출발. 그러면 이렇게 펴집니다, 저절로. 펴지죠? 네. 왼쪽 사이드 미러 보면서 수평되면 정지. 자, 좀 더 수평하지 않았죠? 좀 더, 좀 더, 좀 더, 조금 더. 스탑. 됐죠? 이제 원위치. 됐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제는 가면서 4분의 3, 저 항색선을 4분의 3 맞추면 돼요, 출발. 지금처럼. 약간 쏠릭 같으면 이렇게 꺾어줘도 돼요. 네. 4분의 3, 똑같이. 조금만 더 갑시다. 조금만 더 갑시다. 조금 더, 조금 더. 조금만 더 갑시다. 스탑, 그 정도까지. 됐어요? 네. 저장. 이제 오른쪽으로 반바퀴. 됐죠? 이제 동그란 걸 보세요. 출발. 똑같이. 그런 식으로. 클러치 잘 쓰네. 깜빡이 보이죠? 네. 조금만 더. 연석을 덮어야 돼. 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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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저 위에 노란색 연석 보이죠? 더. 더 가야 돼. 더.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더, 더, 더. 조금만 더 갑시다. 덮어. 좀 더. 스탑. 됐어요. 이렇게. 알겠죠? 네. 보여요? 네. 이제 왼쪽 다 돌려. 클러치 꽉 밟아도 돼. 후진기어 넣을 거니까. 이제 후진, 예, 꽉 밟고 후진기어 넣어야 되니까. 빼서, 그렇죠. 출발. 똑같이.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를 떼야 갑니다. 브레이크 잡고 있으면 안 돼. 차가 안 가면 클러치 약간 더 들어야 돼. 그렇지. 갑시다. 쭉 가요. 자, 지금 좀 빨리 가도 돼. 그렇죠. 브레이크로 조절하시면 돼. 더 가야 돼. 더, 노란색 보이죠? 내 네. 차가 11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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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렇지. 더. 자, 11자. 자, 더. 스탑. 됐죠? 클러치 꽉 밟고, 원위치. 하나, 둘. 그렇죠. 뒤로. 아니, 계속 후진이야. 빼면 안 돼. 아. 주차가 된 게 아니야. 주차로 들어가야 돼. 출발. 똑같이 반 클러치. 예. 안 가면 클러치 약간만 더 들어요. 예, 조금만 더 들어. 그렇지. 쭉쭉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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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브레이크 떼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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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확인되었습니다. 스탑.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삑, 네, 삑, 삑 소리 듣고 내리고. 그렇지. 클러치 꽉 밟고. 일단. 길 뺐다가, 완전 뺐다가, 누르지 말고. 그렇죠. 일단. 우리 들어, 이게 3단 같아. 다시 왼쪽으로 꺾어서. 그렇지. 우리 들어올 때랑 똑같이. 그, 좀, 앞으로 빼면 되죠? 그렇지. 앞으로 좀 빼면 되죠. 들어올 때랑 똑같이. 됐어요? 다 돌려. 많이 나간 것 같은데? 많이 나와. 응. 아까 들어올 때랑 똑같아, 지금? 아니요. 많이 나갔지, 지금? 네. 응. 들어올 때랑 똑같이. 후진 넣으면 돼. 조금만 빼면 되거든. 들어올 때랑 똑같이 맞춰보세요. 됐어요? 자, 이제 다 돌려요. 일단 넣고, 클러치 꽉 밟고. 항상 기어를 바꿀 때 클러치 꽉 밟고. 핸들 다 돌리고. 출발. 가요? 오케이, 좋아요. 아, 약간 더 가야 되네. 그죠? 뒤로 더 네. 가야 돼요? 아니, 앞으로 좀 더 가야 돼. 아, 네. 걸렸죠, 그죠? 네. 네, 풀고. 클러치 밟고 풀면 돼요. 다시 클러치 약간만 떼고, 출발. 자, 오른쪽으로. 주차 반복합니다. 이제 클러치 다 떼도 돼요. 다리 아프니까. 네. 그렇지. 풀고 2번 하고 있으니까 3번 갑시다. 네. 자, 클러치 밟고 클러치만 브레이크 밟지 말고 뭐 다음에는 네. 더 가야 되니까 자 클러치 살짝 떼다 밟아요. 자 오른쪽 맞춰요. 클러치 밟고 맞으면 정지. 됐어요? 네. 다 돌려요. 출발. 아까처럼 저 항색선 1번 항색선이 거기 걸리게끔 요거 봐요. 보이시면 돼요. 요거. 거기만 보이세요. 와이퍼 끝만. 여기 항색선 맞춰요. 네. 맞으면 정지. 항색선. 연속 말고. 조금만 더 갑시다. 오케이. 이제 핸들. 하나, 둘. 그렇지. 출발. 수평될 때까지.
사이드 미러 보고, 사이드 미러 보고. 천천히, 빨라. 됐죠? 풀고. 스탑. 그렇지, 이제 가면서. 이제 노란색 4분의 3. 네. 잘하네. 맞으면, 던지. 반바퀴. 그 다음에, 동그란 골목 출발. 잘하네. 차를 가지고 놀 줄 아네. 연속.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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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조금만 더 갑시다. 조금 더. 스탑. 됐어요. 다 돌려요. 요 정도 가면 돼요. 네. 후진기어 놓고. 클러치 꽉 밟고. 출발. 여튼 좀 빨리 가도 돼. 뒤에 멀리 갈 거니까. 브레이크를 떼요. 그러다가 거의 다 갔다 싶으면 이제 브레이크 조절. 이제 브레이크 조절. 수평. 그렇지. 잘하네. 좀 더. 스탑. 원위치. 그렇죠. 하나, 둘, 뒤로. 아니, 아니, 뒤로. 주차를 해야지. 확인되었으면 나올 때까지. 더, 더. 확인되어서 안 나왔어요. 확인되었어. 주차 브레이크 살짝 올리고. 삑. 내리고. 1단 바꾸고. 클러치 꽉 밟고. 아까 조금만 더 나가세요. 요만큼만 더 나가요. 아까보다. 브레이크 조절. 클러치 그만 떼고. 아까보다 약간만 더 나가요. 됐어요? 네. 다 돌려. 출발. 뒷바퀴 봅시다. 다 좀 더 나가요. 좀 더, 그죠? 네. 걸리죠? 그냥 나가. 탈선 되더라도 그냥 가요. 다음에 좀 더 나가요. 탈선 감점입니다. 오케이. 탈선이면 감점이에요. 10점이에요. 축하합니다. 10점 감점. 80점이. 합격이. 정차한 후 오른쪽 갑시다. 기어를 조합입.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차 한 번 더. 클러치 밟고. 주차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스탑. 잠깐 대기요. 네. 똑같이 맞춰요. 방금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지금 잘한 거야. 다 돌리고. 저쪽에 관절만 보세요. 아까처럼 똑같이 맞추세요. 노란선. 네. 차를 잘 컨트롤하네. 좋아요.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세요. 여기 끝에, 여기 끝에. 여기 좀 보이죠? 뭐? 네. 요거랑 맞추세요. 저기, 노란선. 저기 끝에 가야 되나? 저 노란선. 아, 끝에. 됐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럼 저절로 펴지죠? 그죠? 네. 수평되면 정지에 딱 풀고. 그렇죠. 아직 약간 차가 왼쪽 쏠려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갑시다. 약간만 오른쪽. 그렇지. 그리고 다시 원위치. 그렇지. 원위치 해줘야 돼. 핸들. 왼쪽 4분의 3. 됐죠? 반바퀴. 오케이. 블록거. 됐죠? 다 돌리고. 후진기어 놓고 출발. 탈선 감점입니다. 어디가 탈선이냐면 오른쪽 앞바퀴 났거든요. 네. 출발. 왜냐면 아까 들어오다가 약간 오른쪽으로 쏠린 거야. 아. 응. 그것만 주시면. 그래서 내가 거기를 내비 쳐다본 거야. 각도가 약간 누구로 쏠린 것 같더라고.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일단 넣고. 아까보다 많이 가야 돼. 앞으로. 뒷바퀴가 걸렸죠. 그죠? 브레이크를 떼야 돼. 브레이크를. 네. 다 돌려보세요. 너무 많이 가면 또 왼쪽 앞바퀴가 탈선돼요. 출발. 봅시다. 좀 많이 나가면. 그죠? 많이 나갔죠 이번에는. 네. 걸릴 수 있어요. 네, 걸릴 것 같아요. 어, 안 걸려요. 그죠? 맞죠? 네. 많이 나갔던 얘기. 그 사이를 조정하세요. 네. 자, 돌립시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혼자.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정. 학교 나오세요. 감점될 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냥 연습이죠. 예, 연습. 한 시간 더
하고 나서 이제 저기 단독 돌고 나서 그리고 시험 볼 거니까.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2단에 넣었다가 다시 중립 위치로 전환하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바로 웬만하면 브레이크에 올려놓으세요. 네. 습관돼 나중에. 왼쪽에 차 오는지 보시고 항상. 지금도 엑셀을 살짝 밟으면 통과할 수 있어요. 그죠? 밟으면 통과할 수 있어요. 그만 밟고 돌발 조심. 자, 1번에 두고 주차하니까, 아까 2번 돌다가 뒷바퀴 걸리니까 위험하죠, 그죠? 네. 네, 3번에 주차. 3번이 여기 아니죠. 돌아서 첫 번째. 네. 돌발, 돌발, 돌발. 네, 저기 2번이 돌다가 뒷바퀴 잘 걸리니까, 네. 1번에 누가 주차하면 돌아서 3번에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네. 시간 많이 남으니까 느긋하게 해요. 네. 집중해서 주차. 주차만 잘하면 돼. 다 완벽하니까. 약간 멀었죠. 그렇지. 원위치. 또 반바퀴인데 다 돌리네.
반바퀴야, 반바퀴. 큰일 났어. 이게 또 말 꺾잖아. 이거 까먹지 마. 네. 이거 봐, 말 붙잖아, 오른쪽으로. 못 붙들어온 거야, 이게 지금. 탈선 난다고. 아까 들어오면서 오른쪽 꺾었다가 다시 빨리 머리 쳐야 되는데, 늦게 하면 쏠린단 말이야. 알겠죠? 네. 주차. 걸리진 않았어요. 네. 네. 본인 혼자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 옆에 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네. 확인되었습니다. 자, 오른쪽 공간 없으니까 일단 넣고 왼쪽으로 핸들 반바퀴 한 4, 아, 저기 90도 꺾으세요. 아니, 왼쪽으로 꺾어야지. 왼쪽으로 꺾어야지, 90도. 그렇지. 아니, 아니, 90도. 90도가 이거잖아. 그죠? 이게 네. 90도잖아. 네. 그러면 차가 이렇게 꺾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어주잖아. 그죠? 네. 그래야 연속 안 올라가지. 연속 올라가면 실격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실격을 우리가 안 돼야 돼, 무조건. 선 하나 바른 건 상관없는데. 탈선 감점입니다. 이거 안 꺾었으면 연속 올라타잖아. 감점입니다. 여태 너무 오래 있으면 두 번 탔었나요? 빨리 지나가야 돼. 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항상 우회전 할 때는 여기도 우회전이잖아. 나올 때도 이거 우회전이잖아요. 이 중앙선 보이죠? 중앙선이 보이게 돌아야 돼. 이 중앙선이 없어도 저거 보이잖아. 저쪽에 저걸 타고 가잖아. 그죠? 똑같은 거야 나올 때도.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주차 탈선이 지금 문제야. 주차 탈선 고쳐야 됩니다. 왼쪽으로 더 붙으세요. 사이드 미러를 봐.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내가 잘 못 붙었다 싶으면 더 붙여. 네. 알겠죠? 네. 사이드 미러 안 보고 앞만 보면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멈췄다가 심호흡을 하고 수평 됐을 때 네. 수평 됐을 때 보라고. 옆으로 잘 붙었는지 네. 좀 덜 붙었는데 수평을 맞추긴 맞췄는데 그러니까 항색선을 관절에 맞추고 반바퀴 꺾고 들어왔는데 네. 그래도 내가 좀 덜 붙었다고 느껴지시면 네. 브레이크 써서 좀 더 붙이라고 아, 네. 알겠어요? 네. 왼쪽으로 붙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항색선이 한 개 내지 두 칸 정도 떨어져서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야 주차가 잘 돼요. 네. 그것만 신경 써요. 주차만 요 정도까지 와서 바꿔도 되니까 너무 여기서 괜히 멈추지 마요. 네. 괜히 멈춰서 빨간 초록색까지 못 갈 수도 있어. 그럼 골치 아파. 주차만 좀 신경 쓰면 되겠다. 주차만. 자, 1차로 들어가면 돼요. 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한 후 기어를 조합,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스탑.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주기 바랍니다. 로봇부터 항상 빼요. 응시생은 아, 네.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지시 얘가 얘 아무리 올려도 얘 기어 들어가서 차가 확 나간다고. 네. 자, 10분 쉬었다가 네. 시동 끄고 자, 우리 주차만 잘하면 돼요. 그죠? 주차 네. 조금만 더 신경 씁시다. 네.